cause I don't give a fuck what you say. 네, 오늘은 박싱데이라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다음날, 어제가 크리스마스였고 오늘은 이제 박싱데이예요. 그래갖고 박싱데이가 왜 나왔느냐,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많이들 주고받고 막 이러는데, 사실상 이거는 영국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이드라든가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선물을 많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선물을 주고받고 막 이러던 그런 문화에서 그날만큼은, 크리스마스 날 다음 날만큼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 박스를 전달하자, 선물을 전달하자란 말. 그래서 박싱데이가 됐고, 사실 그날도 굉장히 세일들을 많이 하고 막 이러는 문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박싱데이가 되는 거죠. 자, 들어갈게요. 계속해서 우리는 웨스트월드로 갈 거예요. 공부를 합니다. Not alone.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. I'll take Lawrence here. I'll take Lawrence here. 저 뒤에 있는 로렌스도 데리고 갈 거야. Need one match. And I need one match. 그리고 match, M-A-T-C-H.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성냥 한캡 피면 돼. One match, one pistol. One match, one pistol. 성냥 하나에 총은 한 자루에. And one idiot. And one idiot. 저 루이스라는 멍청이를 데려가겠다. I'll take those odds. I'll take those odds. 여기서 금덩어리가 나오죠. I'll take those odds. 하고 take odds라는 건그 내기에 응하겠다. 저 아저씨가 어떤 내기를 했냐면, 네가 필요한 걸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올 테니까, 예, 남자를 갖다 구출해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오기만 하면 네그 타투에 대해서 얘기해 줘. 그래갖고 그거에 대한 내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내기에 대해서 나는 응하겠다. I'll take those odds. 알지? 이것도 금덩어리로 가져가십시오. If I'm good at go game. 여기서 바둑을 갖다가 go game이라고 영어로 하더라고요. 내가 만약에 바둑을 잡는다면 I would like to take those, I would like to take odds with you. 하고 너랑 한번 내기에 응하고 싶은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I go game이라고도 한다라는 거, 바둑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서요. 그런 거 금덩어리로 가져가시고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보면 Federal, 우리가 흔히 그 저기 Sheriff, Sheriff라고 하고요. 그 Sheriff 뒤에, 보안관 뒤에 뭐 많은 게 보안관 보들이 있어요. 보좌하는 사람들. Deputy, Deputy입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딱 보시는 이런 사람은요, 지금 거기 써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저기 글씨를 내가 볼수 있으면 좋겠는데, 저는 지금 눈이 그렇게까지 좋지가 않은데, Sheriff가 아니라 Marshal이라고 부를 때 Martial 갖고 연방 보안관이에요. 그럴 때는요. 그리고 Marshal은 훨씬 더 Sheriff들보다도 높은 그런 사람들이죠. Deputy는 똑같이 Deputy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Marshal. Heard you slip the rope. Heard you slip the rope. Slip the rope라고 얘기하는데, 이것도 하나의 표현인데, 우리가 흔히 교수형을 당할 뻔하다가 그 교수형 로프에서 slipped,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빠져나왔다면서. Drop some damn good men in exchange. Drop some damn good man at exchange. 이게 damn이라는 단어 들어가는 건 별로 좋은 용어는 아닌데, 성인용 드라마다 보니까 이런 말이 막 나옵니다. 아주 선한 사람도 네가 막 그냥 죽였다면서 이럴 때 죽이다를 어떤 단어 썼어요? Drop이라는 단어 또 써주가 있고요. Boy, he tells it. The boy where he tells it. 야, 쟤 말하는 거 보니. He's more partial to a firing squ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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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he's more partial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. 상당히 그쪽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, 그쪽으로 기울은 것 같은데, 막 이럴 때요. 그래서 문장을 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. I'm partial to vegetables that I have grown. 내가 직접 이렇게 재배한 이런 vegetables, 그쪽으로 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어요. 이럴 때 partial to가 있다라는 거. He's more partial to a 비동사가 주로 앞에 나온다라는 거, 이런 것도 머릿속에 다 계속 기억하고 계시고, He's more partial to 하면 이런 쪽을 더 좋아하는 He 것 tells 같다. it he's more partial to a firing squad. A firing squad 이러면 총살시키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이러면서 squad, squad, 이것도 다 금덩어리입니다. 사실 이건 팀 대신에 firing squad, 쟤는 총살시키는 걸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. He's more partial to a firing squad. I reckon we'll be happy to oblige. I reckon we're happy to oblige. I reckon we'll be happy to oblige. I reckon we're happy to oblige. I reckon we'll be happy to oblige. I reckon we'll be happy to oblige. I reckon we'll be happy to oblige. 막 이런데, happy to oblige. 막 이런 것도 알아놓으시면 기꺼이 응해드리겠소. I reckon. I reckon. Partial to a firing squad.
I reckon we'll be happy to oblige. I reckon we'll be happy to oblige. 막 이런 표현을 또 써가지고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. I reckon 내 생각에는 we'll be happy to oblige. 직접 응해드릴게요. 그래서 상당히 요 짧은 거에서도 금덩어리들이 많이 나오네요, 그죠? 오늘 여기까지고요. Catch you all next time. Bye bye.